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교대역까지 180m 거리로 도보 2분이면 충분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최신축 건물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 주변에 있는 건물 소개해드렸는데요. 영대병원에서 맹등역 사이에는 신축, 구축 할 것 없이 매물 풍기 현상으로 찾아보기가 힘든 게 사실인데 신축이 나와서 급하게 소개해드리려고 나와있습니다. 오늘 건물 주변으로 대학교만 4곳으로 밀집이 되어 있고 오늘 건물 바로 앞 중앙대로 건너편에는 대구교육대학교가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수요층도 많고 또 오늘 건물에서 두 코스에는 바늘당, 세 코스에는 중앙노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직장인 수요도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코스에는 영대병원역이 위치하고 있고 영남대학교 병원과 영남이공대학교가 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평생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아주 많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서둘러서 하루라도 빨리 구경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오늘 건물 아마 빠른 시간에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치 소개는 이쯤에서 끝내고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한 가구와 투룸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 역시 원룸 한 가구와 투룸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5층에는 투룸 두 가구로 전체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층은 쉽게 설명드리려고 투룸 두 가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축물 대상상은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놓은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9단위로 73평입니다. 73평인데 비해서 주변에 있는 타 건물들보다 매매 금액이 약 2억에서 3억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게 오늘 건물의 팩트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현장으로 도착을 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중앙대로 대로변이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에서 교대역까지 2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분 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제 봐드리기 위해서 도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앞 20m 앞에는 교대 역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왼쪽으로 또 보면은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골목길을 따라서 약 180m 정도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2분 채 안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은 지도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정면에 보시면은 큰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이 교육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제가 직접 들어가 볼게요. 자, 도로변에서 바로 또 이렇게 골목길로 접어들면 골목길 상권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건물 바로 앞 골목에는 또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영선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걸어왔던 중앙대로 대로변에서 약 30m 정도 걸어오시면 첫 번째 이렇게 골목길 네거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골목길 네거리에서 왼쪽으로 또 약 30m 걸어가 보면은 삼거리 또 골목길이 나타나는데요. 삼거리 골목 바로 앞에 우측에 보시면은 상가 건물 하나 있죠. 이 건물 바로 우측에 두 번째 위치한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현장 앞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걸어와 보니까 지금 52초에 1분 52초에 출발해서 지금 2분인데요. 야, 정말 1분 채 안 걸리죠. 정말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 4층짜리 코너 부분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왼쪽 4층 건물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층고 높이를 비교를 해보면 오늘 건물은 맞습니다. 4층 건물이 아닌 5층 건물로 이루어진 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역시 제가 1년 전에 촬영을 한번 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다시 나오게 된 계기가 오늘 건물 역시 최초 매매 금액에서 2억을 다운해서 지금 싸게 내놨기 때문에 재촬영을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은 하얀색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왼쪽과 그리고 후면부 그리고 우측 벽면에는 갈색 톤으로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남쪽으로 이렇게 6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쪽에 보시면은 외부인들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주차 차단기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설치를 잘 해 놓았고요. 주차는 전체 8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2대,
가운데에 4대, 그리고 왼쪽편으로 2대, 이렇게 전체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바닥 보시면 주차장 바닥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 블록을 깔아 놓았습니다. 오른쪽 집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 집에는 에폭시로 이렇게 칠을 해 놓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또 칠은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오늘 건물은 인도 블록을 사용해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후면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색 톤으로 드라이 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졌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듯 오늘 건물은 건물 외관, 그리고 내부, 그리고 주차장 쪽에도 하나하나 건축주가 정말 마인드가 좋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게 정말 마감 부분이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내내 꼼꼼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주차장이면 주차장, 외벽이면 외벽, 복도면 복도,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시공을 잘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건축주 마인드가 얼마나 꼼꼼한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주차장 창고 쪽에는 또 DMC 불연재 수조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창고 밑으로는 또 이렇게 내리평 에어컨 실외기들이 이렇게 내리평으로 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또 CCTV가 여러 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둥들마다도 보시는 것처럼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시공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1층에 원룸 앤 근린 생활 시설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층 쪽에 보시면은 현관문 우측으로 근린 생활 시설 한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 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실인데요. 계단실 밑으로 층고가 정말 높아요. 층고가 높기 때문에 또 계단실 밑으로 수납할 수 있는 창고가 굉장히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문을 열어보면은 안쪽 깊숙이 이렇게 정말 크게 창고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쓰다가 남은 건축 자재들을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옥상 부분에 또 올라가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TK 엘리베이터 8인승 제품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관리 상태도 정말 좋고요. 엘리베이터도 신축이다 보니까 깨끗하고 정말 작업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건물 5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엘리베이터는 4층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층 내리시면 바로 앞으로 주인 세대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옥상 올라가기 전에 또 5층 부분이 있죠. 5층 부분에도 보신 것처럼 두 가구가 이렇게 우측으로 그리고 정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형 오피스텔 두 가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왼쪽으로는 또 다른 창고 하나 마련되어 있어요. 자, 옥상에 올라가서 지도상으로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옥상에서 또 바라보는 주변 환경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옥상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오늘 건물 건축주 마인드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옥상 부분도 보시면은 우레탄 방수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주변 벽들도 옹벽들도 보시면은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옥상 부분에 태양광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주인 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한 달에 2만원에서 3만원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건물이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보시면은 큰 건물 하나 앞에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남대구 보건소고요. 남대구 보건소 옆으로 보시면은 크레인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저기는 맹덕지구입니다. 세계 지구를 합한 맹덕지구 재개발 현장인데요. 저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곳에 있던 다가구 건물들이 많이 밀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세입자분들 이 부근으로 또 임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오늘 건물이 있는 곳에서 1층에서 제가 도로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로 건너편에는 대구교육대학교가 저렇게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수요생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 또 바로 앞에는 남대구 우체국 건물 하나 있죠. 남대구 우체국 건물 바로 미처 가기 전에 교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대역까지는 제가 직접 걸어보니까 1분 채 안 걸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남대구 보건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남대구 보건소 바로 뒤편이 또 명덕내거리입니다. 명덕내거리는 대구 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역으로 정말 역을 양쪽으로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5층에는 투룸형 호스텔 부관부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4층에는 주민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주민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 영상으로 대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주분 자금 회전을 이유로 지금 주민세대는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전 영상으로 대처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우측으로 보시면 3칸짜리 하이드톤 키 큰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또 일괄 소등 스위치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유리로 상면동 주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주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문을 열고 들어서면 온 건물 거실이 바로 나타나는데요. 거실 우측편으로 보시면 또 두 번째 방, 그리고 거실 왼쪽으로 보시면 또 안방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건물 전면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오늘 건물 역시 정남쪽을 바라보는 3베이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듯이 오늘 건물도 굉장히 이쁘게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셨어요. 건물 아트홀 쪽에 보시면 굉장히 큰 타일로 세 장이 지금 그 붙여져 있는데요. 굉장히 큰 타일로 오늘 건물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정남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앞에도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5층 건물이기 때문에 일조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조량도 좋고 그리고 또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다른 아트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1200, 600짜리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기도 좋고요. 어떤 가구가 들어오더라도 잘 어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아직까지 이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실 보시면은 에어컨 실액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빼놓으셨고요. 오늘 건물 방 전체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거실 맞은편이죠. 거실 맞은편 보시면은 D자 형태로 싱크대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상부장은 화이트, 하부장은 그린 색깔로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싱크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면형 싱크대로 애기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싱크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싱크대 수납장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수납 공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냉장고 두 대, 그리고 이제 비스코프 냉장고를 설치를 할 경우에는 비스코프 냉장고 3대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미리 확보를 해 두셨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여기에 전기 밥솥과 전자레인지 등등 이렇게 수납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문까지 설치되어 있는 수납장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열리네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보신 것처럼 싱크대 하부장 쪽에 보시면은 또 식기세척기가 삼성 제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식기세척기 바로 위에 보시면은 인덕션,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또 화이트톤의 후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넓은 개수대 바로 앞에는 또 환기창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음식할 때 환기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싱크대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굉장히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 역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일조량 굉장히 좋고요. 안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건물 층고가 다른 건물들보다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왔을 때 확 트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드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방 뒤쪽으로 보시면은 파드룸이 미리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 파드룸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공간을 확보를 미리 잘 해 놓으셨어요. 이 공간에도 충분히 옷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또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욕실 타일도 굉장히 은은한 색깔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영상 찍는 내내 제가 군데군데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밑에 보통 다른 집에는 이제 걸레바지가 있죠. 여기에는 전체, 거실 쪽에는 전체 타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걸레바지 없이 밑에 보시면은 실리콘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곰팡이 이제 실리콘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실리콘의 때타일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역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 방도 굉장히 개방감 좋은 창호를 넓게 이제 빼두셨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개방감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 두셨기 때문에 에어컨이 오늘은 방방마다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역시 보시는 것처럼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또 공간이 남는 공간을 잘 살리셔서 이 공간에 옷장을 하셔도 되고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 역시 보신 것처럼 에어컨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확보를 해 놓고요. 자, 오늘 건물은 일조권의 영향을 조금은 받았는 건물입니다. 남도로를 묵고 있기 때문에 뒷집과 오늘 집 경계에 띄워줘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건물이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이 공간이 허실 공간은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 세대를 이제 4층으로 이제 구성을 해 놨기 때문에 4층 이 공간에 주인 세대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 공간으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또 장점으로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공간에 테이블 하나 놔두시고 가족분들과 맛있는 음식 여기에서 이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공간에 위에 캐노피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하셔서 이 공간을 충분히 테라스 공간으로 살리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건물은 굉장히 멋스럽다라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방과 이제 세 번째 방이죠. 그 가운데에 또 외욕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외욕실도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욕실도 굉장히 은은한 타일로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반 정도의 이제 그 샤워스를 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해 두셨고 밑에 보시면 단차가 충분하기 때문에 세면대까지는 근식으로 사용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샤워기도 이렇게 넓게 샤워 공간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충분히 이제 샤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실 역시 마찬가지로 거실도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건물 주인 세대 들어서는 순간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건물 정말 멋스러운 아트월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굉장히 큰 전체 타일로 3면을 이제 전체 타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 놓으셨는 거 굉장히 멋스럽다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거실 바로 뒤편으로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주인 세대가 많이 크진 않는데 가족 구성원분들 한 4분 정도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실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면형 싱크대가 수납장도 굉장히 많은 싱크대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창고 쪽으로 보시면은 또 라인 조명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시켜 놓았습니다. 굉장히 멋스럽네요. 자, 오늘은 주인 세대 영상으로 또 다시 한번 비춰드리고 또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세대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렸고요. 내려가면서 또 청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4가구 구성이 되었습니다. 원룸 1가구에 투룸 3가구 이렇게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투룸 사진도 사진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층입니다. 2층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호 지금 현재 살짝 들어와 있는데 201호 역시 앞전 영상에 제가 찍어놨 영상이기 때문에 앞전 영상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호입니다. 201호는 이제 원룸인데 원룸 보시면은 완전한 이제 방과 주방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서면은 우측으로 키 큰 신발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발장 바로 옆으로 또 냉장고 옵션으로 들어있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싱크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방 안에 이제 화장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방 바깥쪽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방과 방 사이에 이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 소음도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원룸도 방 구조도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양문형으로 이렇게 붙박이장이 굉장히 쓰임새 있게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붙박이장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또 오늘 건물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풀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가지라든지 뭐 침대 하나 정도만 가지고 오시면은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룸, 투룸, 그리고 주인세대까지 모두 내부도 정말 인테리어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걸 영상으로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내부 상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은 근린산을 시설한 거고 원룸 2가구, 투룸 8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2가구로 구성이 되어진 건물입니다. 1층은 원룸형 근린산을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리고 5층 부분에는 투룸형 오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지 면적 240.3제곱미터, 9단위로 72.69평, 건물 연면적 494.65제곱미터, 9단위로 149.63평, 사용승인 2022년 2월 2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최초 21억에서 2억 다운하여 19억에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융자 8억, 보증금 5억 4,500, 인수금액 5억 5,500, 월수입 590만원에 은행이자 367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23만원 나오는 내부입니다. 자, 오늘 건물 가격이 2억이 다운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여기에서 추가 절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그 부분까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